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한마디를 써주시면 매주 두 분께 키코 캐리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댓글에다가 이메일 주소와 한마디를 써주세요. 여러분들 사랑합니다. 아니 저기 근데 그나저나 형님, 초록색 장갑이 너무한 거 아닙니까 형님? 가오짱 2491 아이디. 자 일단 이 계정 한번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이 형님께서 현재 갖고 있는 차가요, 엑센진 뭐 한 대도 없고요, 해봤자 뭐 코톤엑스 버스트, 버리기엑스, 전기톱엑스 너무나 깎아라 이거예요. 이 계정은 맞죠? 그렇기 때문에 이 계정을 한번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먼저 보상금 좀 전에 받았고요, 코인 일단은 62코인 됐고, 일단 보감도 받아야 돼요. 보감물에 갖고 81코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81코인 받아서 143코인 됐고, 일단 이제 일단 가겠습니다. 원 큐 소리 탭이고요. 그 다음 이거, 자 여기서도 코인이랑 블랙코튼 X랑 뭐 여러가지 아이템을 주고요. 근데 블랙코튼 X 탈 시대는 아니죠 지금은. 여러분들 오 이거 바꿀 수 있겠다. 이거 10개짜리 플래티넘 기 한번 더 바꾸겠습니다. 여기서 이제 스펙데스나 레전드 파츠X나 폭스나 뭐 이런거 뜰 수 있거든요. 이거 충분히 살릴 수 있겠는데요. 자 나왔고요 일단. 자 그러면 또 할 수 있는 게 뭐다? 일단 홈페이지에서 꿀단지를 까봐야죠. 홈페이지에서 또 꿀단지를 까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. 자 그냥 쓰고, 그 다음 일단 제가 갖고 있는 쿠폰들 중에서 좀 입력을 하겠습니다. 자 일단 이거 레전드 파츠X를 하나 넣어드리고요 형님. 그 다음 지금 형님 루찌도 너무 지금 없거든요. 루찌도 일단 좀 넣어야 될 것 같아요. 한 20만원 정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. 루찌 일단 다 넣을게. 루찌가 아까 전에 없었는데 거의 루찌가 없는데 21만 됐습니다. 아까 6천원인가 있었거든요 루찌가. 근데 21만 루찌 됐어요 그래도. 근데 이 형님 플라이패스 어떻게 살리나? 루찌 쿠폰 좀 드릴까라고. 별이야 쪽지로 부탁할게. 일단은 뭐 루돌프라도 일단 타셔야 될 것 같아요. 플라이패스는 일단 합성 좀 아끼게 했는데 버리기 일단 뒤버리고요. 지우보속으로 일단은 네, 좀 뽑아야 돼요. 20개가 됐습니다. 그러면 이제 여기서 신상 카트를, 아 15장인데 자 이렇게 해갖고 보고 20개로 지금 총 17개 됐습니다. 그럼 17개에서는 충분히 폭스나 이온이나 이런거 뽑을 수 있거든요. 아 5개짜리 있고 2개짜리가 있는거네. 자 일단 레파는 일단 괜찮다. 일단 차가 한대도 없어갖고 레파를 뽑는거보다, 와 야 이거는 안 뽑아야겠는데? 스펙타랑 레파 둘다 떴는데 물론 안 뽑힐 것 같아. 와 스펙터 뽑았어요. 자 레파까지 갑니까? 레파까지 뽑으면, 아 개비. 자 오 그래도 스펙터 뽑았긴 했네. 스펙터 뽑기 굉장히 빡센데 이거 스펙터 뽑았구요. 근데 스펙터는 형님 발가리로 써야 돼요. 그치? 자 스펙터 또 떴는데 잠깐 한번 혹시요 무서워. 일단 한 번 더 뽑으면 진짜 괜찮은데. 역시 두 번은 안 돼요. 한 번은 좀 아다리로 뜨긴. 어 이온 떴어요. 이온 이온 봅시다. 이온은 뭐 진짜요. 한 번 딱 해주면 바로 이온 아니겠습니까? 한 번 해주면 바로 이온 해주고요. 아 클리어했죠. 자 이제 붓 또 클리어해보겠습니다. 혹시 뜰란가 모르겠는데 붓 떴네요. 자 붓은 딱 2번, 아 3번, 3번입니다 3번 딱 한 번 더 보겠습니다. 자 1번이었죠. 그럼 다시 3번이 하면 이제 붓을 줘요. 아 아니네요 sorry. 일단 충분히 물량은 뽑았습니다 지금. 물량은 또 충분히 뽑았고, 자 형님 일단은 스펙터는 사실 사람들이 잘 안 타요. 그래서 이온에다가 파츠를 좀 박으시면 될 것 같고, 사실 지금 형님 제일 좋은 차는 어떻게 보면 기본 파츠로 따졌을 때는 스펙터가 제일 좋거든요. 근데 스펙터는 잘 안 타요. 그래서 이온을 많이 타고 이제 드립감으로 따졌을 때도 이제 이온이 좋기 때문에 레파를 또 두 개나 만들 수 있거든요. 스펙터랑 레파를 두 개 갈면은 레파 두 개는 일단 확보니까 엔진이랑 바퀴 이렇게 떠주면 진짜 제일 최상의 시나리오입니다. 일단은 일단 레파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일단 고파츠 띄어야 돼. 3이 떴을 때 4가 떴으니까 괜찮아요. 그렇지 바퀴 못 뽑았구요. 자 빈티칸에 또 파츠 뽑기 다들 공략 보셨죠? 네 바퀴 뽑고 이제 엔진을 뽑으면 1등이구나. 3이나 4가 떴을 때 가야 돼요. 일반이
아, 중복이네 이거. 야, 중복으로 오사가 떠버렸네. 엔진이 살아 떴으면 더 좋았을 텐데. 폭탄 지원, 폭탄 지원 감사드립니다. 자, 한기로 여기서 플라잉패시 떴으면 좋겠네요. 하나 복을 말고 플라잉패시 떠야 돼. 플라잉패시 근데 안 뜨면 어쩔 수 없어. 플라잉패시 이게 황금기어가 이번에 꿀단지에서 진짜 안 뜨더라고요. 아, 제 마지막이다. 제발 플라잉패시 제발. 안 떴습니다. 어쩔 수가 없어요. 얘는 갈아버리세요. 아, 바퀴 7짜리 떴어요. 근데 바퀴 4파 있는데 이거 나중에 부세 받으면 되겠다. 아, 엔진이랑 바퀴 정도는 떠줘야지. 아까 스펙터 다른 거를 후회 안 할 텐데 엔진 하나는 떠줘야 되는데. 아, 시부리 엔진이 신상 카피 기어 좀 있으신 분 없으세요 혹시? 와, 진짜 기어 4파 바로 걸렸습니다. 오케이, 4파 뽑았어. 자, 랩파 하나 더 떴습니다. 여기선 이제 중복이 안 뛰길 바랄게요. 엔진 지원하면서 돌려보겠습니다. 자, 일단 처음에 일단 재물을 좀 바치면서 돌려요. 자, 3 정도가 떴을 때 이제 돌려야 돼요. 가자, 4니까. 아씨. 이놈, 아니, 엔진 1만 떠도 되는데, 바퀴, 3바퀴 실하냐, 이거. 와. 열받아서 레파 한 장 더 넣었습니다. 그렇지. 아, 그래도 부스라도 떴다. 아, 근데 엔진이 떠야 되는데 부스랑 일단 바퀴 냈거든. 자, 일단은 바퀴 5짜리를 막으시고요. 그 다음 부스 5짜리 쓰시고 차오림. 대박 형님. 와, 신상카드 몇 장이에요 이거? 와, 형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. 신상카드를 무슨 한 100장 지원해 주신 것 같은데. 와, 너무나 감사드립니다. 굿. 굿. 드디어 뽑았다. 뽑았어요. 와, 진짜 이놈의 뽑기 왜 이리 힘드냐. 와. 자, 붓에다가 5, 7, 4, 3. 네,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붓 파츠도 만들었고요, 형님. 이어는 레전드 파츠 또 두 개 세팅해놨고, 이렇게 해서 수술을 마무리하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시승 한번 하고 끝낼게요. 잠깐 한번. 좋아요. 자, 아무튼 형님 잘 쓰시고요. 이온 레파 바퀴랑 부터 세팅했고요. 오늘 레벨 9짜리 다오짱 2491 아이디 살렸습니다. 네, 성공! 유!
빡! Let me hear you say, oh!